제가 그냥 가려는데요. 천연기념물 같아요. 짜자자잔. 네. 천연기념물인 것 같아요. 제 평생에 처음 봐요. 이렇게. 뭐 생각하나 봐요. 나비도 다니고요. 네. 지금 이제 공사 때문에 물을 뺐나 봐요. 여기가 물이 넘쳤거든요. 작년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네. 학이 있어. 근데 학이 남편은 어디 갔나 봐요. 어? 저기 있다. 거북이도 있어요. 저기에 거북이. 어? 하기에 거북이는 안 먹나 봐요? 생선만 먹나? 여기 되게, 네. 우리 그때 부처님 온 날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 이제 이거 공사를 해야 돼서, 또 작년처럼 폭우 오고 막 이러면 여기 막 넘치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금 미연에 예방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쁘죠? 아, 저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짱. 날아가는 거 봐. 날아간다. 너무 스무스하죠? 우와. 오케이. 정말 이렇게 행복찾기 운동하니까요. 제 평생에 이런 날도 있네요. 너무 해피하고요. 네. 아직 코로나 지금 예방접종하면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한 그런 해외여행 갈 때 그거 주민등록증처럼 미국은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 착용과 거리 2m 두고 빨리 이제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 자영업자들 진짜 여기 나오네요. 도로는 배수로 재복구 사업으로 인하여 통행 불편을 드려 죄송한데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 발주처는 천안시 동남구청이고요. 시공사는 버들 건설입니다. 네. 여기가 상암 저수지네요. 지금 저수지 상암 저수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한데요. 우리가 미처 그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단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행복한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긴박하고 지금 자영업자들 막 장사 안 되고 저도 진짜 왕후 거지 됐잖아요. 완전 그지 상그지 됐거든요. 끄달리고 전기 끊겨 수도 끊겨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시간이 지나면요 해결이 돼요. 내 마음만 바꾸고 저는 그렇게 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당황스럽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또 제가 이제 이 페이스북 방송을 하고 또 그걸 제 방을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에서 또 카스나 인스타나 또는 뭐 네이버 블로그 밴드 이렇게 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혼자만 다 바쁜 거예요. 또 하우스 다 청소해야죠. 투어 다녀야죠. 또 공부해야죠. 배워야죠. 그래서 진짜 그러나 그 지금 2년간의 24개월간의 저의 행복찾기 운동은 네 100점입니다. 100점 찾았습니다. 100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그 행복감? 그런 느낌. 제가 그런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때 저도 몰랐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또 시작하고 다시 7.8기가 아니라 저는 진짜 저 세상 왔다리 갔다리 진짜 많이 했어요. 아직도 살아있죠. 여러분 죽는 게 더 힘들어요. 그 죽음의 문턱을 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쉽지 않은 일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죽을 힘으로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옛날에 그 우아한가에 그 아주 집이 가난한 집이 있는데 그 가난한 집에서 이제 가난을 탓해 뭔가 나갔다 들어오면은 뭐 하나 손에 돌멩이를 들고 와라 이렇게 가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가족이 나갔다 들어오면 돌멩이를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돌멩이가 이제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금덩이가 하나 있었나 봐요. 들고 왔나 뭔지는 모르고 들고 왔는데 그게 다른 사람 볼 때 그게 금덩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이거랑 돈이랑 금덩 그 돌 무더기랑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부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때는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금이 많고 은이 많고 제가 가진 금은보화가 많은데 이웃집에 끄달리고 내 삶에 끄달리고 이웃과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나 가난하시고 뭐 화나시고 또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 가정도 못 돌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가정이 또 깨지시고 또 아이는 또 아이대로 불만이 있어서 가출하시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화나셔서 남편이랑 이혼하시고 또 남편은 또 열받으시니까 술 한잔 드시다가 또 가출하시고 막 이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남매 같지 않지만요 진짜 우리 이웃에서 비일비재 제 가정부터 그렇게 됐으니까요.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당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제가 다 잃어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내 가정, 내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제가 진짜 그때 바뀌었다면 괜찮겠지만 사람이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제가 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바뀐 거예요. 제가 까르마 습관, 그 고정관념 틀이 굉장히 강한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계기로 우리 두 아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계기로 전또 이제 바뀐 거죠. 그런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부처님 말씀 가르침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정말 나는 어떤 삶을 꾸려가야 될까? 그랬을 때 법률스님의 그 직문지답인가 그거를 계속 읽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개월간의 공부한 끝에 네, 알았어요. 행복은 내 안에 있다는 거를. 오케이? 네. 여러분들도 한번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어떤 신이든 그런 신들의 마음은 그 내가 내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잡아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거를 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한자성어 있어요. 외유내감. 외적으로는 부드럽지만 내적으로 강해야 된다. 오케이? 네.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 행복을 찾아보자. 그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그내 안에 행복을 끄집어내려면 내 생활 방식, 내 생각, 태도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서 행복한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나를 틀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 옵니다. 저처럼. 아셨죠? 바이바이. 소소한 일상 중에 행복을 찾은 인연왕후였고요. 제 방은요. 유튜브에 가셔서 인연왕후 힐링 치시고요. 360회를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줄줄이 사탕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저도 안 봐서 몰라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아셨죠? 바이바이. 짜이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섹시봉. 메이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은 행복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행복을 만드는 거니까요. 바이바이.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갑니다. 바이바이. 한국말 단어 한 문장 듣기였습니다. 바이바이.